자, 여러분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볼까요?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뭔가 달려라 방탄 외쳐야 될 것 같은 정말 그러니까 이벤트 장과 자, 굉장히 자,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쳐라! 방탄! 자, 여러분을 고쳐드리는 네, 고쳐라 방탄 네, 아니고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번 특별편으로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됐는데 네. 저희가 무엇을 하기 위해 가운을 입고 이곳에 모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슈가 씨? 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바로 BTS MBTI. 오, MBTI. MBTI. 네, 방탄소년단의 MBTI와 그에 대한 네.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준비한 시간인데요. 네. MBTI 연구에 앞서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MBTI는요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을 알아보는 검사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MBTI 네. 검사를 예전에 한번 다 같이 해봤었죠? 해봤죠 네. 몇 번. 아마도 2017년도 팬스타 때 저희의 MBTI가 공개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업데이트된 방탄소년단의 MBTI 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MBTI.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정식 MBTI 검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검사에는 옳고 그름의 정답이 없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따라서 자신이 평소 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좀 더 가깝다 이런 걸 그쵸, 표시하시면 그쵸. 되고 얘가 이거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네, 검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문항이 지금 시작해. 문경 생일 똑같아요. 93문항이 하루 정도 어디를 다녀오고 싶을 때 나는 아 근데 나는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그런 게 어딨어요. 어쩔 땐 계획하고 어쩔 땐 무계획으로 그러니까. 가지. 나는 그게 바뀌어. 기분 따라 이게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아 이거 내가 하던 거랑 좀 다르네. 좀 구체적이네 이건 좀. 아 그래? 이게 그거래요. 그 전문 그거래요. 딱. 아 그래? 아 이성보다 감정? 감정보다 이성. 괜히 이런 거 되게 신중하게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 논리를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와, 46번 질문 어렵다. 나는 대체로 개념과 원리를 다루는 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다. 사실과 숫자를 다루는 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다. 둘 다 없지 않아요?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보이는데 내가 이걸 고를 수밖에 없는 내가 이걸 찍으면 내가 뭘 나올지 너무 알겠어. 아, 그래?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예스! 벌써 다 했어요? 제출 이런 거는 원래 탁탁탁 하는 거야. 내가 MBTI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막 고민하면 안 돼. 5초 내로 다 정해야 된다고 이거. 몰라 객관. 넌 뭘 하든 그렇게 하잖아. 자 여러분들 MBTI 검사 다들 어떠셨나요? 자, 꽤 고민하게 되는 선택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MBTI에 과몰입을 하셨는지 MBTI 관련 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토크에 앞서 짤들을 보면서 서로의 MBTI 유형을 추리해보면 어떨까. 네, 여기 있네. 처음에 이제 빵 관련된 네, 빵이네요, 빵. 빵이요? 있네요. 일단 저는 빵을 먹지 않아요, 식빵을. 저도요. 저는 그거예요. 그 집게, 밀봉 집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따지면 ENFJ나 INFJ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니, ESFJ, ESTJ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원래 들어가 있는 집게를 다시 재사용. 집게가 있으면 이거. 전 재사용 있으면 그거. 저는 그거 말고 그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고 나면 아 이게 긴 집게예요. 긴 거 집게. 그거 써요. 솔직히 전 다 귀찮고 그 왜 물병 같은 걸로 그냥 눌러놔요. 아 그래요? 인기가 안 들어가. 저는 이렇게 이 INTP, INFP 이것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깔아둡니다. 저도 약간 이쪽 유형. 아 저도 이쪽. 예, 예. 솔직히 영어는 조금 억지 같다. 병뚜껑 아니 이거는 이런데. 이거는 한국인이 만든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솔직히 병뚜껑 이거 억지예요. 아니 이거는 식빵을 자주 먹는 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니까. 이거 만약 김치로 했으면 가능했는데. 그렇죠. 뭐 식빵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발 좀 인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쓰레기야. 이거 너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요게 없어요. 뭐예요 형은? 저는 아 그때 가서 가봐야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현실적인 요게는 없어요. 네. 넌 뭐야? 저는 그냥 만약에 로봇이 나오면은 되게 두려움에 떨 것 같아. 그래 나도 그쪽이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는 무섭다고 없네. 나는 1번 같은데 1번. 2번? 1번. 1번. 어떤 면에서 보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수능하면서 살기는 없을까? 수능하면서 살기는 로봇의 노예로 살기? 왜냐면은 인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 동안 그런 로봇이랑 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로봇이 자. 맨날 때리면 어떡해요? 6개월 동안 맞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아 오케이. 바보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쉬워. 로봇도 이것도 살짝 억지였고. 자, 요게 저는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뭐죠? MBTI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냐 요건데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산다. 사실 저는 ENFP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산다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가 정말 그 저 이쪽인데 그 아 인생이 너무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이 뭐 있냐 이런 느낌보다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냥 그건 별 생각이 없는 거 아, 진짜 이런 여기에 조금 가까운 게 진짜 별 생각이 없어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가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도 약간 그런 쪽이긴 해. 저는 이제 첫 번째 말이 좀 가장 근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위한 삶. 네. 자신의 행복이 가장 만약에 중요해요. 타인이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저를 위해서. 아 그것도 맞죠. 아, 그거 맞지. 저를 위해서 본인 마음 편하지 중요하지. 타인이 행복해지는 맞아요. 사실 그래. 이기적인 그렇죠.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이타주의의 원래 시작입니다. 저는 약간 좀 거기에 근접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재미와 즐거움. 태형이 재미와 즐거움 아니야? 저 다 포함돼요. 아 그래? 그러면 저 독특하네요. 아무 인생 의미도 없다면서도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내가 행복했어. 좀 재밌네. 그래 기분 따라 다르다니까 기분 따라. 재용. 저요? 재용 어때요? 아 저는 뭐 사실 저는 주변이 행복해야지 제가 행복해져요. 저는 정말 저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타인들이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저는 주변에서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막 기분이 저도 안 좋아져요. 아. 저는 주변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재용 나 요새 힘든데 10만 원만 주면 안 되나? 아 형 힘들다면 10만 원 주고 형이 행복해진다면. 자, 과연 저희의 추측이 맞을지 이제 진짜 저희의 MBTI 결과 내용을 나 오늘 밖에서 지금 확인하도록 보자. 하겠습니다. 보자. 자, 하나, 둘, 셋, 오픈! 아 역시 나는 안 봐. 나 ISTP로 바뀌었어. 야, 나 INTP인데? 나 INTP. 너는 야, N이랑 S가 바뀌었어. 근데 저는 항상 신기했던 게 끝에 두 개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나도. 근데 아, 중간은 맨날 바뀌어. 근데 원래 이렇게 정도가 좀 덜한 거는 바뀌기도 해요. 나 이거 진짜 맨날 바뀌어. 어? 뒤에 세 개 다 바뀌었어. 아 진짜 나도 많이 바뀌었어. 나는 이거는 자기 NFP야. 가치관에 따라 매번 변하는 거니까. 종이 보시면 정확한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종이를 보세요. 종이에 정확한 수치가 있다고. 원래 갈로 치고 막 그것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 나 S랑 N이랑 차이 별로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S.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S와 N이 차이 난 적이 처음. 나는. T랑 G가 하나밖에 없어요. 야, 나 J가 진짜? 빵인데. 자 여러분들 각자 결과도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해야 되죠, 비씨? 요즘 MBTI 유형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MBTI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MBTI로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기도 보면 계속 바뀌어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그래도 그럼 이제 뭐 프롬프터에 나오는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한번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선택하여 화이트보드에 여러분 적어주시면 밸런스 게임 재밌어요. 자, 문제 나오네요. 자, 친한 친구와 둘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다른 친구를 데려왔을 때 내 이거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지.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한 명씩 발표를 해보죠. 그거는 네. 좀 거시기하다 이거죠. 그렇지, 전라도에 거시기는 많은 것들이 한 곳도 있잖아요. 약간 좀 난감하고 불편하다. 거시기하네.
자, B씨? 저는 티 내지 않고 자리에 조금 있다가 집에 간다. 어,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네. 근데 되게 예의 있다. 왜냐면은 화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티는 안 내요. 아, 그래도 민망할까 봐. 예. 네. 네. 진영? 저는 누군데? 누군데? 네. 누군데?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이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구나, 바로. 아, 저도 비슷해요. 어, 안녕하세요 할 것 같은데. 누구셔? 누구셔? 바로. 그렇지, 누군데? 아니, 속으로는 되게 불쾌하겠죠, 약간. 네. 누군데? 그러니까. 누군데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오지?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함? 진짜 머리 무음표 가능할 거야. 뭐함 너? 저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말을 왜 안 해? 기분이 약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말을 왜 안 하냐? 어. 말을 하고 될 거야, 이제. 보통 기분 안 좋을 일단 밥은 먹어요? 밥은 먹을 것 같아. 아, 밥은 먹어 그래도. 밥 중요하지. 밥 먹으려고 나온 건데. 전국이 상관없음. 뭐야. 상관없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근데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고. 오히려 열려있어. 새로운 인맥? 어, 오히려 좋아. 마인드가 좋아. 좋네. 알아본 봤는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오. 그 순간만큼 뭐 모르니까 서로. 자, 주말에 쉬는 시간이 생긴 당신. A. 주중에는 회사였으니까 주말엔 밖에 나가야 한다. 주중에는 회사였으니까 주말엔 집에 있어야 된다. 주중에는 그걸 왜 나가? 회사였으니까. 제가 완전 이거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남준이는 A일 것 같아. 어, 남준이 A지. 나만 A냐? 남준이 나가면 좋아하니까. 어, 맞아, 나. 전 조금 나가요, 저는. 난 절대 안 나가. 아니, 이게 사실은 E랑 I를 가르는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야, 어떻게 A냐? 이게 밖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냐, 아니면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냐, 어, 이건데. 그치. 여긴 또 다른 아니야, 여기는. 어. 아니, 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집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니까. 근데 그치? 집에서 만나면 맨날 똑같은 데서 만나잖아. 사람이 바뀌잖아. 근데 편하잖아.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은 거지, 그 사람. 근데 뭐 약속 있으면 나가고 뭐. 저는 죽어도. 남준이 진짜 어디 가는 거 뭐 신기해. 진짜 아니, 잘 어디 가더라고. 내가 나밖에 돌아다녀. 나 너무 충격인데? 그래서 난 너 돌아다닌 거 보면 난 가끔씩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야 체력 좋다. 아, 너무 재밌는데 돌아다니. 아니 뭐 부산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다 가더라고. 너 인스타그램 보면 그러니까. 나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도 한다. 어,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지? 아 재밌는데. 그러네. 그렇구만.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지낼 수. 아 이거는 없죠. 힘들지. 자 하나 둘 셋. 난 이거 오히려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어. 왜냐면 핸드폰과 난 말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어, 나도 유튜브와 말을. 맞지? 유튜브와 나와야 돼요. 어, 그치. 사람하고 대화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 아니 이게 대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질문. 아니 이게 메시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이 육성으로만. 육성으로. 모여서 꼭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그냥 뭐 아 그러지는 그 A인 것 같은데. 어 잠시만 여기 B 계십니다. B 한 분 계세요 지금. 아 B가 있어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대화를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지낼 수 있다 없다니까 진짜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하면 미쳐버리는.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네. 웬만하면 대화. 아니 막 격리 우리 다 해봤잖아. 격리할 때도 막 꼭 전화해야 되는. 맞아. 나 친한 형은 격리하면 전화 맨날 와. 그냥 피곤해.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전화야. 영통하면서. 아, 나 전화 제일 싫어. 통화는 좋아해요. 영통하면서 야 뭐하냐? 나 영통하면서 나는 영통하면서 통화 좋아해. 혜영이는 영상통화가 엄청 자주 오지. 난 영상통화를 좋아해. 나는 문자, 전화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영상통화 좋아. 난 문자가 싫고 전 전화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요쪽은 약간 얼굴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난 얼굴 보고 얘기. 이쪽은 약간 목소리. 난 문자도 싫고 전화도 싫어. 나는 문자가 좋아. 너 핸드폰 왜 들고 다니냐 너. 너 그냥 해제해 핸드폰. 저 정국이 전화 안 받으면 도착하는데. 자 다음 이렇게, 복근. 이렇게 다릅니다. 예. 네. 자 다음 유형은 자, 아니, 멍 때린다는 것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니 멍 때린다는 거는 저 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멍 때린다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때린다는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무 생각 없는 이 상태지. 아니 생각 무아의 지경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 멍 때린다는 거는. 난 항상 집에 가면은 맨날 이걸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이를 이제 지울 필요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생각은 해요. 자, 여기서 아니 나는 생각 때문에 멍 때리게 돼요. 자, 나도 그래. 여러분, 자, 1번이 N이에요. 그래, 나 N인갑다. 근데 나 S인데? 근데 난 N인데? 나 N인가 봐.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감으로하는 거죠. 아, 무조건 정량이지. 아, 무조건 A지, 무슨 소리야. 아, 무조건 감이지. 아니, 나비대로. 왔다 갔다 해. 요리를 안 하면. 네, 저는 최근 막 요리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정량대로, 계량대로 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맞더라. 보니까 B가 S예요. B가 S고 A가 N이야.
근데 저는 B거든요? 제가 왜 B인 줄 아세요? 요리 못해서잖아. 그렇죠. 제가 A대로 하면 요리가 그냥 가버려요. 안드로메다로. 아니 저 감으로 한 다음에 짜면은 뭐 물을 쳐넣거나 아니, 설탕을 잠시만. 넣거나. 라면 끓일 때도 물 그거 맞추세요? 저요. 난 맞춰요. 저 맞춰요. 정수기로 맞춰요. 나는 450ml 딱 맞춰요. 저도 450 딱 맞춰요. 그래? 저는 그 뒤에 표지대로 550. 아니 550은 한강으로 먹네? 안 돼 450이 한강라면. 너 한강 그래? 너 한강라면 먹네? 나 몰라 짜게 먹는 거 일단 싫어해가지고 그냥 뒤에 550이나 적혀있지 않냐?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그렇지.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암기를 해야 할 때 나의 암기법은 무작정 외우기 아니면 암기해야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자 발표. 자 왜 제가 A인지 왜 B인지. 무작정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저는 진짜 원래는 암기해야 되는 걸 완전히 이해해야지 제가 이해하고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맨날 거의 막판에 몰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쵸. 무작정 외우게 돼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짱이에요 사실. 일단 외워야지. 네. 시간이 부족해. 저는 일단은 뭔가 좀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돼요. 자 봐봐. 무작정 외우면 암기가 안 돼요. 봐봐. 제가 봐봐 춤을 이해하잖아. 아 그런 뜻이구나. 춤을 이해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춤 잘 추는 애들 다 B야. 와 멀리 멀리 내가 그래서 A야? 춤 잘 추는. 아니 봐봐 춤 셋이. 그러니까 빨리 이해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 일단 춤을 추면은 일단 그 동작을 외워야 되거든. 근데 저는 애초에 우리는 동작을 평생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때려 박은 거지. 일단 외우는 거지. 아 웃기네요. 네. 어 S였네. 어 나 S야? 어, 내가 S였네? S라고? 본인? 본인? 어 나 지금 계속 S 나 바뀌었나 봐 MBTI. 자 SN 사실 요거는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갈릴 수가 있고 T랑 F는 좀 확실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네. T랑 F는 이제 T가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이고 F가 좀 감성적인 사람. 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그 T랑 F가 제일 많이 갈리거든요. 어. 자 다음 토크 주제 T와 F 들어가시죠. 괜찮냐고 했어야지. 괜찮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난 저 사람이랑 친구 못 해요. 왜 삐졌어? 왜 안 돼? 너무 과몰입했어 지금 다.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 했는데.